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디입니다. 저번에 알려드릴 팁은 최후의 타이탄에서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중형 포탑인데요. 포탑 같은 경우에는 M키 이렇게 누르시면은 각 스펀지 점마다 하나씩 정도 존재하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네,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 넘어가지고 포탑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스펙터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플레이어, 파일럿들도 다 상대를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것이 중형 포탑입니다. 포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타이탄을 V키로 해가지고 동행 모드가 아니라 방어 모드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점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군이 점령을 한 상태라서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상대방이 점령했다면 빨간불로 들어오고 빨간색 테두리가 남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앞에 점령이 안 돼 있는 저기 앞쪽까지 가가지고 점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은 다시 방어 모드를 풀고 동행 모드로 만든 다음에 저를 따라오겠죠. 타이탄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포탑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스픽이라는 퍽을 이용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점령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었죠. 활성화를 하시면은 밑에 지나다니는 뭐 스펙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죠. 그래도 약간 움직일 때나 그때 약간 좀 느리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서는 그렇게 막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진 않겠지만 후반 가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상대방이 여기 중앙 그 포탑이 있는 쪽으로 오지 못하게끔 하는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그러니까 있으시는 것도 캠퍼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사살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를 시킨 사람한테 점수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타이탄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맵을 보시고 포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포탑을 무선순위로 점령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 잘 들어오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점령이 좀 쉬웠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령을 이렇게 점령하는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점령을 그러니까 저지하려고 하시죠. 많이 반대쪽도 한번 점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점령이 안 되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 테두리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점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령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전초기지 맵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맵이라던가 그러니까 대부분 M키를 누르시면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포탑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탑 잘 보시고 점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령만 하는 플레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아이스픽이라는 퍽을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점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 타이탄이 마지막으로 남았네요. 네, 파괴가 되었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이탄을 버리고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타이탄을 하시다가 중간에 방어 모드로 내리고 이렇게 점령을 하고 다시 또 탑승을 하고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꿀팁이니까요.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